수술 전 사진인데 양측 M자가 좀 도드라지게 파여있고 식두근 이쪽도 좀 넓은 편이셨어요. 그래서 교정을 한 이후 사진을 보시면 이러한 느낌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전보다 자신감이 좋아지시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케이스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뉴헤어 고용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M자 탈모 교정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M자 탈모는 양쪽 이마 요 측두부 쪽으로 헤어라인이 점점 뒤로 후퇴해서 생기는 M자 형태로 주로 유전적 요인과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발생됩니다. 이러한 탈모는 이 외모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 M자를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 치료를 원하죠. 모발이식은 M자 탈모를 교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이번 리뷰에서는 1700모낭을 사용한 모발이식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수술 전 사진인데 양측 M자가 좀 도드라지게 파여있고 측두부 이쪽도 좀 넓은 편이셨어요. 이마의 상하폭 포함 좌우폭도 넓은 이마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마라인도 0.5cm 정도 내리고 측두부도 양 가운데 측으로 0.5cm 정도 좁혀서 수술 진행을 했습니다. 남성분들의 이마는 전체 얼굴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헤어라인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도 각지면서 직사각형 모양의 이마라인이 훨씬 남성스러움을 잘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을 한 이후 사진을 보시면 이러한 느낌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깊은 M자를 단순히 채운 게 아닌 라인을 낮추면서 측면도 같이 교정을 진행하니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헤어라인 쪽으로 이식을 할 때는 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식 전 사진을 보면은 헤어라인 주변으로 밀도가 낮죠. 여기 두피가 조금씩 비쳐 보여요. 수술 이후 사진을 보시면 두피가 좀 비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수술 이후에 밀도가 떨어지면은 스타일링 하는데도 굉장히 제약이 생기는데요. 최대한 고밀도로 시술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M자 이마를 교정하게 되면 머리를 내려서 이마를 가리는 것보다도 머리를 올려서 이마를 보이게 하고 다녀도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전보다 자신감이 좋아지시고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케이스였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컨텐츠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